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우주지만 확실한 것은 무수히 많은 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우주선으로 무한한 공간에 널려있는 천체를 직접 가보는 것은 시간, 거리, 기술, 재원 등 모든 부문에서 이를 받쳐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우주 곳곳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은 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존하는 망원경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천체의 전파로 상을 만들어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37년 미국의 그로테 레버가 일리노이에 9m 크기로 제작하며 전파 망원경은 인류 앞에 최초로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며 관측하는 반사 망원경, 굴절 망원경과 다르게 전파 망원경은 우주의 천체가 내보내는 전파를 모아들여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천체의 전파를 모아들이는 게 중요하기에 전파 망원경의 안테나는 매우 크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흔히 전파 망원경을 생각하면 안테나를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공동 7위 첫 번째 전파 망원경은 캔버라 딥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컴플렉스의 DSS-43 전파 망원경입니다. 직경 70m인 DSS-43 전파 망원경은 호주 캔버라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고도 550m 지점의 단지 내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나사의 제트추진 연구소가 운영하는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최초 DSS-43 전파 망원경은 1973년 설치될 때만 하더라도 직경이 64m였습니다. 그렇지만 1987년 확장공사를 통해 현재 크기가 된 것인데요. 안테나의 크기는 300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0.17mm의 5일층 위에서 안테나는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나 반사판의 표면은 4180제곱미터이고 1272개의 알루미늄 패널이 투입되었습니다. 공동 7위 두 번째 전파 망원경은 골드스톤 딥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즈 컴플렉스 내에 위치한 DSS-14 전파 망원경입니다. 화성이라고도 불리는 DSS-14 전파 망원경의 직경은 70m인데 단지 내 전파 망원경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DSS-14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 근처에 구축되어 있는데 설치 고도는 약 900m 지점입니다. 안테나는 2970톤의 무게로 추정되며 반사판의 표면은 3850제곱미터입니다. DSS-43처럼 DSS-14도 최초에는 64m로 설계됐는데 1988년 70m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보이저 2호가 해왕성에 도달했을 때 이를 통해 추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7위 세 번째 전파 망원경은 예브파토리아 RT70입니다. 이 전파 망원경은 직경 70m에 반사판 표면 2500제곱미터인 안테나를 갖고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파 망원경은 1978년 구소련 시절에 구축된 것이라 엄밀히 말하자면 구소련의 전파 망원경인데요. 구소련에서는 금성을 탐사했던 비네라 계획 등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을 이 전파 망원경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2015년 100루블 집회에 이 전파 망원경을 디자인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7위 네 번째 전파 망원경은 걸랭키 RT70입니다. 이 전파 망원경의 직경은 70m로서 현재 러시아 우수리스크 지역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브파토리아 RT70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안테나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지만 1978년 구축된 예브파토리아 RT70과 달리 걸랭키 RT70은 1965년에 완공되어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걸랭키 RT70 전파 망원경은 현재 러시아 우주군이 사용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공동 7위 다섯 번째 전파 망원경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마드리드 딥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스 컴플렉스의 DSS-63입니다. 1974년 64m의 크기로 지어졌지만 1980년대 후반 70m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전체 8000톤의 무게이고 접시 안테나만 35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사판의 표면은 4180제곱미터의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골드스톤 캔버라와 더불어 나사의 제트추진 연구소가 운영하는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 전파 망원경은 우주선의 데이터 분석과 명령을 진행하고 우주선의 위치와 속도를 추적하는데요. 그 밖에 다양한 전파 실험을 비롯해 천문 관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위는 라벨 라디오 텔레스코프입니다.
영국 구스트레이에 위치한 이 전파 망원경은 직경 76m, 무게 3,200톤, 반사판 표면은 4,560제곱미터의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7년 첫 관측을 시작한 이래 현재도 관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강풍, 부식, 노후화 등으로 고장이 발생했지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전파 망원경으로서의 수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파 망원경으로 다양한 관측이 이루어졌지만 그중 암흑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버거우위 2-1이라는 은하의 발견은 대표적 발견 중 하나입니다. 공동 4위 첫 번째 전파 망원경은 에펠스버그 라디오 텔레스코프입니다. 독일 에펠스버그에 위치한 이 전파 망원경은 직경이 100m로 1971년 완공되어 1972년부터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총 무게는 3,200톤에 달하고 2,352개의 패널이 7,854제곱미터의 반사판 표면을 덮고 있는데요. 막스 플랑크 라디오 천문학 연구소에서 현재 이 전파 망원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측 시간의 45%는 외부의 천문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관측이 이루어졌는데 펄서를 비롯해 초거대 블랙홀, 가스, 은하 중심 등을 관측한 바 있습니다. 공동 4위 두 번째는 그린뱅크 텔레스코프입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위치한 이 전파 망원경은 직경이 100m에 이르며 2000년 8월 처음으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린뱅크 텔레스코프는 직경도 직경이지만 높이도 148m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데요. 무게 또한 8,400톤으로 추정되며 반사판의 표면은 9,300제곱미터로 2,009개의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파 망원경은 그린뱅크 천문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6,500시간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펄서, 원시가스 구름, 분자 구름 등 다양한 관측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3위는 RA15 라디오 텔레스코프입니다. 이 전파 망원경은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에 구축됐었는데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소유였습니다. 직경이 305m에 이르며 반사표면 168m 위에는 케이블로 피드캐빈 수신 안테나가 설치되었습니다. 고도 498m에 위치한 이 전파 망원경은 1950년대 중반에 건설이 시작되어 1963년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안테나의 반사표면은 총 38,788개의 천공 알루미늄 패널로 구성되었습니다. 허나 50년 이상 운영되어 왔던 이 전파 망원경은 2020년 11월 19일 노후화로 인해 해체됐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향후 이곳에 새로운 전파 망원경을 재건할 계획과 관련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2위는 중국의 500m 에퍼처 스페리컬 라디오 텔레스코프입니다. 이 전파 망원경은 1994년 최초 재현되었고 2007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11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건설 시 반경 5km 내에 주민 9,000명 이상이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파 망원경은 2016년 9월 25일 첫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1일에 정식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직경은 무려 500m이고 반사판의 표면은 19만 6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또한 반사표면 140m 위에는 케이블로 피드 캐빈의 수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망원경 근처 5km 내에는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각종 칼 등도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위는 러시아의 라탄 600입니다. 1974년 운영을 시작한 이 전파 망원경은 직경만 576m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전파 망원경인 라탄 600은 다른 전파 망원경과는 다소 구조가 다릅니다. 바로 반사판이 링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가로 2m, 세로 7m로 이루어진 895개의 반사판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때문에 직경은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반사판의 표면은 12,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고도 970m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전파 망원경은 그동안 다양한 신호를 감지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중 94광년 떨어진 HD16459에서 방출된 것으로 추측된 신호는 이것이 외계인이 보낸 신호가 아니냐는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